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허스크바나 양날전정기 122HD 60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으로는요, 박스를 개봉하시면 설명서와 블록렌치, 그리고 기어박스 안에 주입하는 고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양날전정기 122HD 60의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카바를 분리해 주십시오. 122HD 60의 특징으로는 작업자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뒤 핸들이 좌우로 45도, 90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이행정 엔진오일을 혼합한 연료를 주입해 주시고요. 프라임 펌프를 5~6번 눌러주셔서 연료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런 다음 초크레버를 밖으로 잡아당기신 다음 본체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시동줄을 잡아당깁니다. 초크레버가 당겨진 상태에선 두세 번 정도 만에 폭발하고 멈춥니다. 폭발하고 멈춘 다음에는 다시 초크레버를 밀어 넣어줍니다. 혹시라도 초크레버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시도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번 정도까지만 시동줄을 잡아당기시고 더 이상은 시동줄을 잡아당기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초크레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동줄을 계속 잡아당기게 되면 점화 플러그가 젖는 노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바로 끝나면 집어넣어 주시고 작업이 끝나신 후에는 날에 묻어있는 진액을 청소하시기 위해 방청제를 날에다 뿌려주신 다음 다시 시동을 걸어 날이 몇번 작동되게끔 하시고 나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양날전정기 122HD60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